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 관심 가지실 만한 종목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 잘 골라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톰과 제리, 합이 좋은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분이 또 10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으니까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봐야 되겠죠. 자, 스피드 종목 10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현대해상, 우리손 FNG, 테크윙, 셀트리온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요, 그린플러스, 한송네오텍, 가온미디어, 아바텍, 퀸타매트릭스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잘 한번 보시고 이거 내가 관심 가지었던 종목이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시면서 함께 종목까지 얻어가시는 재미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하나씩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게요. 네, 덕산 테코피아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뭐 이름이 덕산에 들어가니까 덕산 네오록스, 덕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 얘기는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OLED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에는 LCD 가격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은 LCD 쪽을 좀 집중 공략하자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OLED 시장을 조금 등한시했다라면, 네. 최근 올해 들어서 LCD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빨리 OLED를 전환하자, 이럴 바에야.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시장 확대에 대해서의 어떤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LCD 2차 배터리 그리고 뭐 반도체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2차 배터리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이런 부분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하고 손을 잡은 부분도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 사업부가 고르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성장 모멘텀 이런 것을 바라본다라면, 네. 지난 6월달부터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8,000원 정도 주가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26,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게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덕산 테코피아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OLED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OLED 관련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뭐죠? 그린플러스입니다. 그린플러스요? 네. 아시다시피 스마트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후 테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대선 테마. 대선 정책 테마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테마라고는 하지만 뭐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정부라든지 그리고 지자체 쪽에서 스마트팜 온실 시공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쪽에서는 폭우가 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덥습니다. 폭염으로 그렇죠. 인해가지고 지금 밀 선물 가격이 아닌 현물 가격이 현재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곡물 가격, 이런 곡물가 이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또 식량 안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식량 안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8월 1일 날 좀 스타트를 끊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공교롭게도 또 8월 1일 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스마트팜에 대한 중요성, 농업은 이제 농사가 아니고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 산업으로서 또 스마트팜을 또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 상태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린플러스 스마트팜 관련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을 가지고 오신 정태근 팀장님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현대해상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현대해상이요? 네, 뭐 최근에 보험주들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그런가요? 있는데 계속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금리 인상 모멘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면 뭐 은행주들만 생각하시겠지만 보험사들이 금리 인상에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거 받으실 때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시지만 약간 신용도 조금 모자르거나 좀 한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찾는 게 그 보험사거든요. 그렇죠. 보험사의 대출,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이 상당히 많다. 일반 가계 여신 대출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했을 때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산정하는 게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하거든요. 근데 이미 금리가 낮아졌을 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보험료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보험료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특히 손보사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 코로나 역설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상당히 적어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래 이제 7월 들어서도 좀 휴가라든지 여행 이런 게 많을 수 있었는데 거리두기가 확대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본다면 손해율이 감소되는 것도 수익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현대해상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해보험사 중에 현대해상을 유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뭐죠? 두 번째 종목은 저도 IT 한송네오텍. 한송네오텍이요? 네,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덕산테 코피아와 좀 큰 분류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OLED 쪽.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OLED 갈아타기 전략으로 인해가지고 생산량이 최근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OLED 패널을 151만 대 정도 생산했고요. 2분기 네. 같은 경우는 179만 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LG전자의 그 백색가전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하반기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OLED 패널 쪽으로 생산을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늘려나갈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생산 공정에서 출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들어간 어떤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이건 중대형 패널이겠죠. 그리고 중소형 패널 쪽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그리고 좀 더 진보해 보면은 넷북, 노트북 쪽으로도 앞으로 패널이 늘어날 전망인데, 일단은 아이폰 13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OLED 패널이 네.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멘텀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송네오텍이 또 이제 새로운 사업을 또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검사 기술 개발을 위해서 2025년까지 19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미 작년에 2020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 1차 벤더로 이제 등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만 확보가 되게 되면은 매출처도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신선장 동력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송네오텍 역시 OLED 연관해서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정태근 팀장님이 주셨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에 셀리님이 제리 전문가님 요즘 얼굴이 피신 듯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셨다라고 해요. 제가 보기엔 머리를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 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쪽 시장 개장 상황 좀 체크하고 갈까요? 상해 종합지수 개장했는데 역시 오늘도 하락 출발입니다. 0.15% 하락하면서 출발했고 3,44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상황인데, 중국 증시는 최근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약과권에서 0.13%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6,161포인트 선에서 출발한 홍콩 항셍지수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여전히 한 0.4%대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견조하게 흘러갑니다, 우리 시장은.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뭐 정태현 선생님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정태현 선생님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관련된 기업을 선정했는데 좋습니다. 지금 유럽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유럽은 지금 어떨 때는 홍수, 어쨌든 폭염, 지금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그 질병,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게 취약합니다. 동물들도. 그러다 보니까 돼지열병이 심각한데 유럽이 그 돼지고기 생산량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덜란드 기업 같은 게, 그러니까 국가 같은 경우가.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강원도 평창에서 얼마 전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멧돼지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이게 워낙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돼지고기 관련해서 뭐 축산, 뭐 사료든 뭐 가공이든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보다는 가공업체들, 뭐 그 육고기가 됐든 뭐 생선주가 됐든, 근데 저는 수산주보다는 어쨌든 뭐 닭고기라든지 육고기 쪽에 조금 더 수혜가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의 FNG 충분히 최근에 조금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한번 모멘텀을 얻고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네. 자, 우리손 FNG까지 유창희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독한 여우님이 유튜브에서 유 대표님의 빠마머리도 멋져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칭찬하면서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야죠.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뭔가요? 세 번째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요? 네. 최근에 메타버스 계속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뜨겁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마 뭐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 모멘텀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는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세스라든지 옵티시스, 그동안은 이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플랫폼이라든지 뭐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가 또 불을 지르게 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만약에 단일가 매매만 아니었으면은 가온미디어도 좀 그 흐름에 동참했을 건데, 어쨌든 뭐 속도도 조절이 필요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애플이 이제 애플 글라스를 출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장비적인 측면도 이제 그 상당히 간소화 정도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즐겨보던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스카우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력 측정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가볍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아마 이제 그 메타버스도 이제 홀로그램 식으로 아마 제가 볼 땐 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애플 글라스를 좀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온미디어가 지금 XR 글라스를 현재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내 현재 정부기관에 납품 예정이고 내년에는 이제 민간 쪽으로도,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쪽으로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자회사도 상장을 좀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런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우리 시장을 최근에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의 수혜로 가온미디어가 좀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네, 테크윙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테크윙이요? 네, 뭐 오늘 저는 뭐 독산 테코피아, 뭐 테크윙 등 IT 관련된 기업들 좀 주목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좀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스닥은 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인텔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4분기서부터 이제 PC, 출하량 PC CPU 같은 경우는 DDR5 적용을 하고 서버용 제품은 내년 상반기 중에 DDR5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네. 우리나라는 DDR5를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근데 극히 일부 뭐 스마트폰이 등 일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라든지 뭐 서버 쪽은 사용을 못했는데 이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빠르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쫓아오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 DDR5로 전환이 됐을 때 전공정 사업 부분은 그렇게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생산 라인 변화에 따라서의 어떤 수혜가 적지만 후공정은 여러 가지를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테크윈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그 고객 여러 고객사를 파트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 역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지난 4월 달 뭐 29,000원 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가격은 조금만 해드릴까요? 네, 뭐 29,000원 뭐 저항으로 한 몇 달 적용하고 있는데 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을 얘기해 주시는 게 또 아쉬우니까 시청자분들이 또 아쉬워하실 수 있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네, 궁금한 게 더 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잘 스크리닝하고 있다가 궁금한 점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자, 조금 전에 실적 발표가 하나 또 나왔네. YIK가 실적을 조금 전에 공시에 올렸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170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43%나 증가한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YIK가 실적 발표를 딱 하고 나서 주가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YIK 지금 2.3%대까지 상승률을 좀 높이면서 YIK의 주가가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승세에 상승 모멘텀을 바로 받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네 번째 종목은 아바텍이고요. 아바텍이요. 오늘은 그 제가 준비한 IT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이 아니라 좀 딴 살림을 준비하는 기업들 같은 네.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한성네오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네. 지금 아바텍은요? 말씀 들려가고 있는 아바텍 같은 경우는 OLED이긴 하지만은 또 MLCC 쪽으로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MLCC 얘기하게 되면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삼화콘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바텍이 이제 MLCC 쪽에 사업을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또 MLCC 관련주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2018년도 하반기에 450억가량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월 30개 정도였던 MLCC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IT용 MLCC를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7월달 이후겠죠. 올해 하반기에 샘플도 납품을 하고 샘플 납품 위에 정식 납품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채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노트북에 탑재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회사가 LG 디스플레이와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LG 디스플레이 향 아니면 LG전자향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IT용 뿐만 아니라 전기차용이란지 그리고 산업용 MLCC도 현재 고객 평가 그 고객 그 신뢰평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쪽 부분도 조만간 이제 양산을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MLCC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0.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납품을 시작하게 되면서 올해 매출 목표가 최대한 15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MLCC 네.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바텍, MLCC 쪽에서도 또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아바텍을 함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제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가지고 오셨는데 문자로 9862번님께서 셀트리온이 제일 궁금하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알려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네.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있어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고 그러니까요. 거의 한 1년 가까이 못 올라갔었고 제자리에 만들고 있는데 저는 뭐 꼭 셀트리온만 좋아 보인다는 게 아니라 8월 첫 거래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을 그렇죠.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예. 근데 항상 월 첫 거래일 혹은 분기 첫날 뭐 한 첫 주 그리고 연내 스타트할 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시작을 할 때쯤에 움직이는 섹터가 그 다음을 좀 주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어쨌든 뭐 코로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단키트만 좀 움직였다가 다른 쪽도 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의약품 시장 관련해서 무역 수지를 첫 흑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흑자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앞으로 성장 모멘텀은 계속 있다라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의 수출이 증가하고 셀트리온의 제품 때문에
흑자를 달성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적을 증가시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주가는 못 올라갔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뭐 바이오 시뮬레이터 시장의 성장성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위축되긴 했지만 전 계속 성장할 수 있다. 특히 CMO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최근에 오늘까지 3거래에 상승했지만 바닥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가지고 계시기도 할 거고 지금 좀 사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뭐 지금 충분히 좀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유창희 대표님이 주셨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오랜 주주인데 이제 좀 가야겠죠? 갈 수 있겠죠? 라고 고독한 여우님이 유튜브에다가 바람을 적어주셨습니다. 갑시다요 라고 써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퀀텀 매트릭스라는 종목인데요. 퀀텀 매트릭스. 그 조금 전에 그 셀트리온밖에 안 보인다. 그분이 지난주에 살 만한 종목이 없다. 그분 아닌가? 그분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네. 그래서 퀀텀 매트릭스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종목들 어떤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그 두더지기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제약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퀀텀 매트릭스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제약은 치료제, 퀀텀 매트릭스는 백신 기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 고순도 핵산 그러니까 DNA라든지 RNA 정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RNA 구조가 너무나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RNA 백신 원액을 만드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1조 원가량의 돈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술이 나왔다는 것만 자체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 RNA, mRNA 백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턱에 진입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조금 그 집중을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최근에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퀀텀 매트릭스까지 함께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두 분이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